11월 3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외신을 통해 바라본 미 대선 후 북미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북한 열병식에서 공개된 북한 신무기에 대한 사회자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김정은 위원장이 핵 능력을 축소한다는 것에 합의한다는 조건에서는 만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기를 바란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그 둘이 이미 좋은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래서인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북한과 빠르게 협상을 하려고 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죠. 다음으로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인데요. 바이든 측은 북한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외교 실무자 회의를 통한 포괄적인 협상 전략이 전제되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계승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문도 있었는데요. 전문가들은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돼도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닉슨 goes to China. 본래 반공주의자였던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1972년 마오쩌둥 중국 주석과 회담 이후 나온 관용구인데요. 이념적 적대 세력과의 화해 혹은 그에 버금가는 정책 전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든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든 남북미 관계가 유연해져서 한반도에 훈풍이 불었으면 좋겠습니다.